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3월 7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남동풍이 예보돼 있어서 혹성산으로 왔어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오전에 여기 흑성산 동풍 이륙장에서 한 발이 다들 비행을 하시고 다 지금 착륙했어요. 그리고 비행을 마무리 하는 분위기였고, 2차로 올라오신 분들, 2차로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바람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 잘 나가셨어요. 남풍, 항상 이게 12시가 넘으면은 남동풍이 불다가도 남풍에서 서풍으로 바뀝니다. 바람이 옆에서 측풍으로 불다가 배풍으로 불다가 그리고 간간이 열바람 불고 이륙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한 다섯 번 만에 이륙을 할 것 같아요. 전방 이륙, 후방 이륙 하다가 중간에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어렵게 이륙을 했어요. 오늘은 파충구름이 쫙 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안 비치고, 햇빛이 안 비치면 열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륙하는 족족이 다 쫄했어요. 오전에는 동풍이 잘 들어왔을 때는 위치도 돼서 한 600 그 정도, 65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들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남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이륙을 했지만, 여기 남쪽 사면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강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직 이륙장을 위돌 산 능선을 못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 하강을 맞게 되면 착륙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상승되고 유지되는 구간을 탐색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이륙장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륙장 위로 올라간 다음에는 송신탑 산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올라탈 건데, 그쪽으로 전망대 쪽으로 일단 한번 거기까지 가볼 거예요. 가보고 상승되는 구간이 지금 한 군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 놈만 팬다. 오늘 같은 기상은 구름이 너무 많이 껴 있고 해가 비치질 않기 때문에 약하더라도 올라오는 거 한 놈만 팹니다. 그 놈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최대한 고도를 올리고 오늘 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거예요. 저는 여기 남동풍 이륙장에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남동풍 계열이니까 여기 오면 항상 평택이나 안성, 오늘은 남풍 계열이니까 타스크를 안성 서운산으로 찍어놨어요. 꼭 찍어놓는다고 거기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구름에 들어가거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대기를 보면서 구름에서 탈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입력을 해놔요. 쫄을 하더라도. 지금 유지는 되고 있어요. 골짜기에서 아직은
비행이 잘 될 거란 희망보다 일단 능선 위로 올라타는 게 역시 업무입니다. 이 골짜기에서 상승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열이 있긴 있어요. 이륙하신 천안팀의 한 분이 능선을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능선까지 올라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지금 3월 7일이에요 벌써 3월 달부터 봄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봄기상은 열이 세죠. 거칠고. 그러나 오늘처럼 구름이 쫙 껴 있을 때는 의외로 편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뜨거운 햇볕이 바로 대지에 비치지 않고 구름을 통해서 약하게 햇빛이 비칩니다. 그것은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림자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햇빛이 구름을 뚫고 한 30% 정도, 50% 30% 요 정도로 투과를 하게 됩니다. 구름을 그러면은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면은 열도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이륙장과 송심단 사이의 골짜기, 거기 상승풍을 이용해서 야금야금 짧은 팔자 비행으로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리면은 송신탑 쪽으로 건너뛸 거예요. 송신탑 쪽은 천안팀에서 먼저 한 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저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정도 산 능선위를 일단 올라타면은 지금 상승풍이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비행을 하게 되면은 구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름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비행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봄기상에 거칠고 열이 빵빵 튀어주고 바람도 이륙바람도 잘 올라오고 하는데 오늘처럼 바람이 약할 때는 비행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열 찾기도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아까 이륙할 때 이륙이 안 돼서 한 5번 이상 그렇게 만에 성공을 했어요. 덕분에 몸은 다 풀렸습니다. 몸은 다 풀렸고 천안팀 글라이더가 저쪽 산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저하고 고도가 비슷해요. 자, 이제는 제가 올라갈 차례입니다. 이륙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워요. 왜냐면 서클링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서클링은 말 그대로 그냥 도는 게 아니죠. 서클링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은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계기에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계기는 참고만 하고 본능으로 올려야 됩니다. 약하고 섬세하고 그럴 때는 계기를 눈을 믿고 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열에서 빠져요. 빠지면은 다시 찾아 들어가기가 시간이 걸리고 많이 어려워요.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같이 서클링을 해요. 고도는 내가 너무 높았어. 그리고 여러 대가 같은 열에서 같이 서클링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올라가요. 근데 어느 한계에서 어떤 글라이더는 100m, 200m 이상 더 올라가. 항상 더 올라가. 나는 지금 여기가 한계인데. 다 요것은 차이는 바로 서클링.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느냐, 못 그리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바리온 소리에 의지해서 서클링을 하게 되면은 열이 굴절되거나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거나, 열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진 않겠죠. 근데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세게 불었다 약해 불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열이 없어졌다가 생겼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약할 때는 거칠지도 않고 리사이드나 뭐 전국 구간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구름이 꽉 껴 있죠. 자, 지금 송신탑 높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점점 송신탑 쪽으로 갈 겁니다. 물로 가게 되면은 바람은 이미 남풍, 남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일단 송신탑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편해집니다. 지금은 리사이드 열을 이용해서 비행을 하는 거지만 송신탑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남서풍을 열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람이 세다면은 지금 여기서 비행이 안 됩니다.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고 어차피 이륙도 안 될 거고, 배풍으로 뭐 바람이 부니까. 하지만 오늘은 5km에서 많이 불면은 10km. 굉장히 약한 거죠, 바람이. 그래서 지금 리사이드에서도 이렇게 서클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은 최대한 올린 다음에 열이 약간 주춤한, 상승이 주춤한 시간대에 서풍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서풍 쪽으로 넘어가서 서풍 쪽에서 올라오는 열을 받아서 구름까지 올라갈 거예요. 구름도 높이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이 한 700 정도 될 거예요. 무리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상승 구간에서 빠집니다. 빠지면은 5도 까지는 건 순식간에 까져요.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까지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지금 햇빛이 좋고 열이 빵빵 튀어주면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리만 듣고 서클링을 해도 별 무리 없이 구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빵빵 튀어주는 날이 아니죠. 이럴 때는 산줄, 라이저가 나를 당기는 느낌, 그리고 하네스 다리가 올라가는 느낌, 글라이더가 올라가는 느낌, 이런 거를 느껴야 됩니다. 바리오 소리보다 그런 느낌들이 먼저 옵니다. 바리오보다 한 템포가 빨라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집중해서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상승이 강한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주면서 지금 풀어졌다가 상승이 되면 다시 잡아서 돌리고, 그거를 발효가 울릴 소리에, 발효 울리는 소리에 잡아서 돌리게 되면 빠집니다. 왜냐, 열이 불기 측정기로 좁기 때문에 발효 울렸을 때 돌리면은 이미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발효 울렸을 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이 상승을 느꼈을 때 벌써 준비를 합니다. 체중 이동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열에서 턴하는 순간 반바퀴는 상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바퀴는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형태를 수정을 하면서, 회전을 수정해 주면서 고도를 야금야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남들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상승되는 구간을 따라다니면서 서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동했다가 하강을 맞으면 손해죠. 열심히 올렸는데, 힘들게 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강이 되려고 하는 느낌이 나면은, 상승 구간에 아직 있다면은 다시 회전을 해서 상승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전진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센 열을 찾는 거예요. 4턴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턴으로 또 변경을 했는데, 이건 뭐 좌턴 우턴 해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힘센 오른쪽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약하고 편하게 올라오고 하지만 계속해서 체중 이동을 해주고 열을 쫓아다니고 집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네스 속에 엉덩이는 좌우 왼쪽 번갈아 가면서 체중 이동을 해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더 사용 안 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대로 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850m 정도 화면에는 뭐 잘 안 보이지만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샤프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 소리에 의존해서 샤프닝을 하게 되면 이런 기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올려봤자 650이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올립니다. 구름이 이렇게 꽉 껴 있어도 한 놈만 팬다. 아까 골짜기에서 상승풍 그 놈 한 놈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놈이 굴절되면 굴절되는 거 그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계속 그 안에 머무르면서 상승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서프링을 하다가 구름이 안개 낀 것처럼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900m 정도 올라온 겁니다. 구름 베이스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빠졌죠. 빠졌을 때는 회전하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완만하게 천천히 회전을 하면은 다시 굴절된 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턴, 빠져도 계속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턴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주면서 중심 쪽으로 바리오가 계속해서 울릴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바리오는 계속 울리는지 참고를 하고 몸은 열을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우리 팀들은 비행을 한 번씩 다 했어요. 해고 다 착륙하고 또 천안 팀들도 착륙하고 저하고 같이 이륙을 했던 분들은 두 번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지금 글라이더 한 대만 아직 저기 이륙장 화면에 붙어 있고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고 저는 그 골짜 위에서 잡은 열을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허느 형님한테 무전이 날라왔어요. 배고파서 그런지 심이 하나도 없네요. 배고파서 심이 없는 건지 쪼를 해서 심이 없는 건지 아유 비행 잘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밥 맛있게 드세요. 저는 계속 비행하겠습니다. 자, 저기 무전 받느라고 잠시 생각이 흐트러져서 지금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일단 950까지 올렸어요. 950까지 올려서 다시 열에서 빠졌는데 이 정도 올렸으면 구름은 한 100m 정도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편으로 이동하면서 상승을 찾아서 구름까지 올려볼 생각입니다. 이미 타스크는 안성 서운산으로 찍어져 있어요. 만약에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고도가 아마 1500m, 2000m 안 올라가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1000m가 다지만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밑에 주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 할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좌턴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혼자 있을 때는 번갈아 가면서 해줘야 비행을 3시간, 4시간씩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약하지만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이륙을 한 5번 넘게 실패를 했습니다. 이륙 실패하면서 확실하게 몸에 땀이 나고 몸이 다 풀렸어요. 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초반부터 일단 비행은 이륙해서 20분 정도 지나야 몸이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륙하자마자 몸이 다 풀려가지고 열 잡는 거나 상승하는 거나 그냥 부드럽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체중 이동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구름이 작게 있어서 거칠지도 않고 아주 누워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게 아니고 앉아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비로 올 줄 알고 여름 장갑을 끼고 왔는데 우리 헌영이 형님이 이륙장으로 올려다 주면서 손이 너무 시렵다고, 열선 장갑 안 갖고 와서 손이 시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름 장갑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장갑은 우리 여기 스키 장갑, 헌영이 형님 스키 장갑을 여름 장갑보다는 날 것 같아서 제가 빌렸습니다. 서편으로 넘어와서 북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지금 다시 남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서클링을 계속 하지만 흑성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조금 와 있어요. 봐도 날씨가 화면으로 봐도 안 좋죠. 이런 기상에 거의 다 쩔쩔입니다. 열이 없는데 온도를 잡을 수가 없죠. 자, 또 하나 잡았어요. 상승풍이 물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한 넘만 패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10km로 불 때는 좀 더 배풍지역으로 열이 이동을 하고, 바람이 약해질 때는 순간적으로 열이 없어지면서 열이 다시 정북 쪽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은 조금 직진을 더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머물고, 바람이 그렇게 세질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놈만 뺀다, 한 놈만 잡는다. 일단 구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아까가 950m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1000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발고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고도는 조금 낮아요. 아, 이제 날개는 구름에 담가졌어요. 베이스 밑에기 때문에 턴을 하다 보면 구르면서 빨아들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름 속에 한번 들어올 겁니다. 이런 고도가 1000m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구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날개 정도는 구름에 담가야 됩니다. 이제 북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름에 헤딩을 했지만 얼마 못 가요. 요 골짜기 건너가기 전에 열을 잡지 못하면 다음 골짜기에서 내리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상승이 느껴지면 바로 회전. 모두를 상승이 되는 곳마다 물려서 일단 안성까지 갈 겁니다. 갑자기 건너기 전에 아리오가 울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잡아서 몇백 미터 더 올리고 거기까지 올리면 좋겠죠. 날씨는 아니었어요. 햇빛도 없고 상승도 안되고 이륙하시는 파일럿들마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쫄하고 뭐 어디 뭐 SCR 날씨입니까? 하지만 오늘은 제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이륙장 착륙장에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팀 형님들이 먼저 내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차를 운전해서 픽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차만 시내에 내리던 조금 더 가서 성안에 내리던 어디에 내리던 제 차를 끌고 올 거기 때문에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지만 스타트 했어요. 지금은 뭐 직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서클링을 하면서 바람을 타고 최대한 멀리 이동을 할 거예요. 고도도 올리고 거리도 이동하고 바리오 소리 울리는 거 보면 알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일단
여기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가 아주 부담스러워요. 내릴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를 최대한 높이거나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면 약하지만 서클링을 하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되면은 좀 안심이 되죠. 라디오 소리도 많이 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약하다는 열이 좀 세졌어요. 구름 밑에 오니까 구름에서 좀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놈을 끝까지 잡고 물고 늘어져서 딱 골짜기를 건넜어요. 건너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는 계속 올리면서 건너고 데자뷰가 되죠. 두 달 전에 남서풍에 이륙했을 때 저녁에 이륙해서 안성 서울산까지 날아간 거 서클링은 머리도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데자뷰가 되죠. 지금 그때와 비슷하게 지금 구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시간과 햇빛이 있나 없냐 그 차이입니다. 이제 구름 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GPS를 보고 안성 서운산 쪽으로 방향을 맞춰 놓고 구름 빠져나갈 겁니다. 상승은 계속 받아먹으면서 속에 머물게 되면 길을 잃기 때문에 GPS 방향대로 서운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흑선산 그 골짜기 큰 계곡을 건너뛰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쉬워요. 지금부터는 산을 타고 가다가 여차하면 왼쪽이나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낫겠죠. 왼쪽으로 방향만 틀면 고도가 낮아지면 왼쪽은 다 논이고 밭입니다. 물론 아파트도 있고 마을도 있지만 군데군데 공터가 많아요.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서운산 쪽으로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쓰고 지금 뒤에서 남편 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악셀레이션을 안 해도 고도 침하나 속도가 손해가 없어요. 여기서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가다가 열이 생길만한 위치 지금 난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갈 때는 될수 있으면 산 능선을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 상승풍이 올라올 만한 산 사면에 능선에 그쪽으로 붙여서 다시 서클링을 하게 될 거예요. 열을 잡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앞에 산 능선이 쭉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열이 상승이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산 능선이 바둑판처럼 쭉 연결된 데가 있어요. 열 십자가 되거나 삼각형 별 모양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 어느 쪽에서건 간에 바람이 올라옵니다. 바람이 올라오면은 능선 위에서 열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굴절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열 잡기가 쉽다는 얘기죠. 고맙게도 여기서도 약하게 상승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해가 쨍쨍 났으면은 이렇게 여유있게 비행을 못합니다. 아주 열이 빵빵 튀어주고 글라이더가 휘청휘청하고 막 펄럭펄럭거려서 그거 잡으면서 비행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 대신 고도가 높이 올라와서 장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천안 쪽을 혹성산을 빠져나오니까 날씨가 구름이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상승이 안 되니까 앞으로 전진. 또 상승이 되는 곳에서 회전. 상승되는 곳으로 조금 받아먹고 회전. 아까는 하강이었었는데 지금은 유지죠. 또 약하게 상승. 또 유지. 상승. 상승되는 쪽으로 약간 더 이동합니다. 그리고 회전. 지금 하강음이 안 들립니다.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상승되는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야 됩니다.
아, 서운산 쪽 가면은 열이 빵빵 칠 것 같습니다. 바람이 오전에 남동풍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마리 오전 비행을 신나게 하고 내렸고, 저는 볼일 보고 늦게 도착해서 12시가 넘어서 바람이 남풍으로 바뀔 찰나에 남풍으로 바뀔 남풍, 남서풍, 그다음에 남동풍. 약하게 죽을 때 힘들게 이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남들은 한방에 이륙 딱딱해서 잘 나갑니다. 볼레로나 만트포 글라이더들 듣고 이렇게, 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저희 날개가 안정이 안 돼서 이렇게다 죽이고 이렇게다 죽이고, 지금 아주 편안하게 구름 밑에서 상승풍을 받아가면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쉽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륙이 어려웠던 보상을 받는 느낌입니다. 지금 라이저를 보면은 제가 이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왼쪽 라이저에 보면은 악셀레이션이 라이저를 한 바퀴 감았습니다. 꼬였어요. 저는 가끔 이륙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산줄이 꼬이고 막 그래서 이렇게 산줄 풀고 이륙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악셀에다가 한 바퀴 꼬이거나 라이저 자체가 한 바퀴 꼬이거나 그러고 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이륙이 힘들었던 거예요.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이렇게 실패하고 다시 사리는 과정에서 아직 초보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꼬인 채로 해도 비행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잘 사린다고 했는데, 악셀에다가 한 바퀴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도 악셀에다 밟아도 잘 밟히고, 라이저 꼬인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앞으로 전진합니다. 일단 구름 가까이 왔기 때문에 북풍 끈을 안고 오늘은 북성산에서 이륙은 못했지만 쪽은 안 할 거라는, 그리고 타스크 짜놓은 대로 제가 서운산 이륙장을 찍어놨어요. 이륙장 400m 안에 들어가면 홀이에요.
머리에 카메라가, 헤드 카메라가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지금 비행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륙 하면서 껐다 켰다 해가지고, 이거 켜 있는 건가? 안 켜 있는 건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프론트 카메라, 저기 계기에 걸어놓은 카메라를 자꾸 만지고 있어요. 그거라도 찍으려고 지금 켜놓고 지금 박수는 왜 치는 거냐면은 손실어서 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켰다는, 요즘에 켰다는 슬러시입니다. 슬레이트인가? 하여튼 그겁니다. 박수를 딱 쳐서 혹시 편집할 때 삽입을 하려면은 찾기가 힘들어요. 시계가 안 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를 쳐서 앞에 카메라 켰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건데, 얼마 안 하면 편집 안 하고 그냥 쭉 갑니다. 고압선들이 앞을 갈아먹고 있어요. 좌측에서 우측까지 쫙 갈아먹고 있는데, 서운산을 가려면은 이 고압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은 고압선을 못 넘어요. 고압선을 넘으려면은 요 앞에 산에 도착했을 때쯤 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열이 없는 게 더 이상하죠. 바람은 남서풍이 불고, 남풍 계열이지만 서풍입니다. 왼쪽 시내에서 바람이 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바람은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열도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드를 잡은 다음에 고압선을 뛰어넘을 겁니다. 예, 고도가 얼마 안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가다 보면 또 착륙 걱정을 해야 되고 다시 올라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도가 까지면 까질수록 머리는 눈도 바쁘고 머리는 자꾸 굴려야 됩니다. 머리로는 올라갈 거를 찾아야 되고, 눈은 착륙할 곳을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상승음이 울리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참고, 라이저가 나를 땡기는 그 느낌을 느끼고 엉덩이로 체중 이동을 미리 해주고, 딱 이 정도면 잡은 거예요. 여기서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걸었어요. 발걸이로 걸었습니다. 느낌이 와요. 이런 거는 구름까지 그냥 올라갑니다.
개기음 소리는 기계음이지만 최대한 부드러운 음이 나게 하는 게 좋아요. SC 트랙이나 바리오 소리 조절을 하는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소리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지만 소리를 부드럽게 날카롭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SC 트랙은 저는 이제 핸드폰을 선호하는 이유가 핸드폰 설정이 소리음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다가 XC 트랙을 연동시키고 그 다음에 솔라바리오 바리오만 기능만 되는 작은 솔라바리오를 하나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동시켜서 부드러운 핸드폰의 계기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부드럽고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은 이런 소리를 상승음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탭으로 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탭도 좋은 거 뭐 삼성 거나 LG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을 건데 옛날 버전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운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부드럽고 큰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핸드폰을 비행할 때 그냥 데이터하고 와이파이 끄고 블루투스하고 그다음에 GPS만 켜고 배터리 보조 배터리하고 연동시켜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최 작가님이 선물해 주신 배터리 연결하는 그 선을 자석으로 딱 던지면 딱 붙는다는데 지금 그거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방전된 걸 갖고 왔습니다. 오늘 첫 사용인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배터리는 이미 냉고난 배터리에다 연결해 가지고 핸드폰 자체 배터리만 갖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도를 충분히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올린 건 아니고 오늘 비상에 맞게끔 올렸어요. 더 이상 올라가니까. 자, 앞에 보시면은 앞에 여기 채석장인지 골프장인지 산이 이렇게 성불스럽게 깎아진 부분이 보여요. 일단은 거기를 지나갈 거예요. 그쪽에서 열이 안 튀게 되면은 거기를 무사히 건너가면은 이제 골짜기 짧은 골짜기 길 도로도 있고 막 거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산이 시작돼요. 일단 여기에 열이 없으면은 거기는 저기 골짜기는 무사히 건너갈 것 같으니까 골짜기 건너가면은 거기서부터 시내 열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너무 작네요. 한 바퀴 돌려보고
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골짜기를 건너야 여기서부터 안성입니다. 북성산에서 이렇게 해서 비행할 때는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뭐 저도 물론 쉽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구름에 헤딩까지 했어요. 이 날씨에 안성쯤 오니까 날씨가 하늘이 점점 개입이 있어요. 밑에 바닥이 점점 밝게 보입니다. 제가 보도가 까져서 환하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바람 자체가 약간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주면은 일단 비행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자, 요 산 저 정상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산 정상에서 열이 안 튀어주면 또 다시 저희 끝나는 다시 시작되는 낮은 산 거기서부터 다시 타고 올라가서 열을 찾을 겁니다. 짱구가 눈 돌리는 소리가 들리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머리로는 열을 찾아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눈알은 착륙장을 미리 확보하고 지금 계속 합강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상승을 생각하고 눈은 착륙을 염두에 둡니다. 이제 여기가 안성 서운산 끝자락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운산이에요. 여기 낮은 능선서부터 남풍 계열이기 때문에 능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분명히 열이 있습니다. 이 서운산에 이륙할 때는 남풍 계열이 안 좋지만 비행할 때는 남풍이 불건 북풍이 불건 서풍이 불건 동풍이 불건 상관없어요. 열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비행을 하고 있고 이륙은 아까 했습니다. 이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건 이륙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제 열 찾는 것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왼쪽들은 비닐하우스도 있고 한가지 공터도 보입니다. 이제 착륙장은 확보되어 있어요. 보도는 이제 최고로 많이 까졌어요. 빠졌지만 여기서 능선을 훑으면서 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열이 좋아질 겁니다. 자, 이제 서운산
정상 쪽의 하늘은 열렸습니다. 전화가 왔으니까 밥 먹고 와서 제가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비행을 하는 중이라 바로 끊었습니다. 서운산에 왔다는 것만, 도착했다는 것만 알리고. 자, 드디어 상승이 시작됩니다. 빠질 일이 없죠. 지금 정확하게 약하지만 코어에 들어와서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올라가서 이륙장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가 서운산이다. 자, 천안에서는 하늘을 꽉 덮었는데 안성에 오니까 이제 하늘이 열렸어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열이 빵빵 터질 겁니다. 지금 제가 GPS 배터리가 충분하고 카메라 배터리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은 아마 2시간 정도는 여기서 더 가서 비행을 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형님들은 점심 먹고 와서 내가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운산에 있다고 이제 알려주고 서클링을 하고, 서운산 이륙장이 꼴이기 때문에 이륙장 반경 400m에서 엉덩이로 찍고 그리고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서운산에는 항상 서운산 위에는 항상 구름이 있습니다. 항상 구름이 있다는 것은 열이 항상 좋다는 뜻입니다.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이쪽으로 바람만 불어주면 열이 타고 올라옵니다. 여기가 서운산이다. 여기가 서운산이다. 아, 기분 좋아요. 뭐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름이 꽉 낀 상태에서 한 놈만 팬다는 정신으로 열 하나 걸린 거 가지고 끝까지 밀고 늘어져서 힘겹게 산 넘고 그 다음에 물 건너 그리고 계곡 건너서 안성 서운산까지 왔습니다. 소리가 좋죠. 여기 열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하늘도 다 열렸고 구름도 높진 않지만 무게무게 잘 있고 열도 지금 발효 소리를 들으면 몸으로 비행하면서 느끼면 팍팍 들리는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한 2시간은 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장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서클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장. 서원산 이득장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곧 착륙을 할 겁니다. 눈에 지금 물이 된 데가 있어서 대부분 눈이 길고, 이쪽 동네는 눈에다가 돼지똥을 많이 뿌려놔요. 그래갖고 눈이 시커먼 눈은 피해야 됩니다. 눈이 좀 시커멓게 보이면은 쉽게 깔고 거기 돼지똥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눈이 황토색으로 잘 돼 있는데 거기를 찾아서 착륙을 할 겁니다. 내려갑시다. 오늘 비 오기 좋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내밀라 그러니까 열이 생기네. 날씨가 좋아져요. 자, 날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서울산에 오니까 더 갈 수도 있지만 손도 시렸고 배도 고파요. 아침도 안 먹었어. 빨리 내려야 돼. 오줌도 내렸고. 자, 여기 안성 서운산에 내렸습니다. 흑선산에서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안성 저 이륙장 찍고 여기서 중학교 앞에 내렸어요. 따봉, 여기 오니까 날이 좋아지네. 예? 지금 앞으로도 한 비행을 한 두세 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열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손도 시렸고, 아우, 이리 해서 그냥 내렸어요.